지창 혹시 이 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위는 어디 있죠? 맞아요. 내 조각 조각 같아. 이쪽이요? 이쪽. 아니 저는 그냥 뭐 다 부럽습니다. 동해일 때는 미처 몰랐던 기사 백동주의 완벽 복근. 드라마 보신 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부띠거운 얼굴 뒤에 바로 이런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얼굴만큼 복근도 빛이 나죠? 자, 그럼 여기서 지창욱 씨의 복근 만들기 비법 안 배워볼 수 없겠죠? 쉬는 시간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는 지창욱 씨. 자, 이제는 남자 배우들의 필수 아이템이 된 아령으로 복근 만드는 비법을 직접 제가 전수받아 봤습니다.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아령을 이렇게 편안하게 잡으신 다음에요. 손을 이렇게 머리 뒤로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내렸다가 힘차게 이렇게 올립니다. 빨리. 네. 네, 좀 중요한 게요. 이거를 내려가실 때 골반 이렇게 빼면 안 돼요. 골반을 빼면 큰일 납니다. 골반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자, 비교 들어갑니다. 네, 좋은 예, 나쁜 예가 아주 명확하죠. 저처럼 골반이 틀어질 경우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지창욱 씨가 자랑하는 알복근 만들기.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쪽 엉덩이 쪽에 손을 살짝 받치세요. 받치신 후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들었다 내리기가 힘들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도인데요. 다리를 들고 내리는 각도의 폭이 좁을수록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렸을 때 바닥과 15도를 유지하고요. 올렸을 때와의 차이가 60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려워요.